병력은 6,000명. 그리고 지금 종회는 오나라한테 겁나게 지금 당하고 있어요. 자, 일단 3,000원이 있으니까 일단 성체를 마저 데려오고. よく来てくれた. 이카나르토키모 충실히 임무를 맡으세요. 야, 무쌍 무장 들어오니까 바로 지금 그 에디트 무장은 저 뒤로 밀리는 거 봐. 안 보여. 제가 지금 해야 할 게 역해들에게 고백을 5번을 지금 받아야 됩니다. 네, 지금 노리고 있는 친구 때문에 그래요. 쉽게 말해서 지금 등해로 주지용님을 지금 꿈꿔야 하는 상황인데, 문제는 돈이 좀 많이 모자르군요. 아, 언제나 그 삼국지 계열 게임들은 죄다 초반에는 되게 그 고생이 심하죠. 나중에 가면 뭐 그냥 대충 그냥 자동으로 돌려도 다 하고 그러는데, 일단 그 초반에는 네, 여러가지로 일단 계속해서 병력 모집. 어? 뭐야 이거, 나름대로 그 호감도를 올릴 기회인데 얘네들 근데 왜 죄다 주는 의뢰가 다 이런거냐? 야 은병아, 너 많이 그 굶고 살았니? 돈이 많이 필요한가봐. 아, 자꾸 어디 가서 그 돈 좀 그 훔치자고 자꾸 이런 걸 주네. 군신의 딸 힘내서 지금 상점 약탈을 노립니다. 배고픈 건 어쩔 수 없지. 어머나? 괜찮아 괜찮아, 잠입이 들켰을 때는 다 죽이고 나가면 돼. 아유 뭐 괜찮습니다. 만약에 그 신세검이었다면 굉장히 좀 슬플 뻔했는데, 네 다행히도 나선노예요. 잡으면 된다고. 안 잡히는데? 저기요? 아니 님의 체력의 상태가? 은병아 도와줘. 야 저거 계속 저 무쌍나무로 저 계속 저 시간 끄는데. 은병아, 우리 그 이런 걸로 그 살지 말자. 정직하게 살아야지. 아니 괜히 그 들어가서 그 약탈 그런 거 노렸다가 이렇게 그 아프게 되잖니. 응? 우리 그 그런 거 하지 말자. 응? 라고 했는데 네.
어떻게 된 게 저하고 관계된 애들이 주는 임무는 죄다 그 습격 뭐 이런 것들이에요. 죄다 습격 뭐 침입. 그렇게 그 배가 고픈 것인가? 그래 여러 가지로 지금 좀 가난하긴 한데. 저놈의 좌자를 내가 지금 등용을 해버려야 되나? 아유 왜 자꾸 여기저기서 자꾸 튀어나오지? 아, 눈이 쌓인 성도. 빨리 벌써 지금 3티어 무기가 아니라 빨리 그 6티어 무기가 지금 갖고 싶어지기 시작했어. 빨리 내가 지금 레벨업을 해야 되는데. 아니 그러니까 괜히 그 이세계물 소설 같은 데서 레벨업 강조하는 게 많은 이유가 별거 없다니까. 언제 어디서나 레벨은 참 중요한 거야. 어? 벌써 왔네. 아, 저놈의 진짜 공중무쌍나무 너무 싫어. 아니 플레이어는 무쌍나무 이렇게 그 못쓰게 그 팔다리 다 잘라놓고 쟤네들은 맨날 써. 어 뭐야? 어 나 이번엔 소리 아예 못 들었는데? 야, 이씨, 뭐야, 그. 야. 야, 좌자 어딨어? 좌자 어딨어? 득점 포인트요? 써도 돼요? 아니, 나 쓰려면 다 쓸 수 있는데. 아니, 난 지금 득점 포인트 매 판마다 그냥 공격력 풀어, 방어력 풀어, 그냥 뭐 다 써도 그냥 남아돌아, 지금. 일부러 안 쓰는 거지. 뭐야 아뇨 할 거면서 특전 포인트 이야기를 왜 꺼냈어? 아니 전 지금 특전 포인트 가지고 목욕해도 돼요? 나 남아 돌아. 야 이씨 좌자 어딨어? 야 좌자 어딨어 좌자. 야 좌자를 찾아라. 야 이 동네 근처에 있을 것 같긴 한데 여기 있네. 너지? 아니 바로 옆에 있었네. 안 되겠어. 내가 등용해서 혼내줘야겠어. 야 좌자 너 몸값 얼마냐?
3,000원? 3,000원? 딱 대라. 물자 판매. 야, 너 이리 와. 요크 기대 그래다. 이카나르 토키모 충실히 임무를 맡으세요. 네, 됐습니다. 이제 나를 방해하는 녀석은 이제는 없겠지. 좋아. 이제 그렇다면 그 마음 놓고 은병이의 네, 의뢰를 한번 들어줘 볼까요? 어, 여기도 이런 게 있네. 아니, 나쁘지 않아. 자, 네, 팔로우 감사드립니다. 네? 무쌍무장을 제가 모으는 것 같다고요? 그럴리가. 방금 한 명 죽었어. 이 맵에 무쌍무장인가 10명인가 있었는데 네, 한 명 지금 벌써 죽었어. 왜 못 얻어요? 어차피 그 인턱하고는 상관없는데 보니까? 하여튼간에 좌전 녀석 그렇게 깝치더니 결국 그렇게 죽었어. 어? 그래? 권율? 권율 못 받아? 그랬어? 아이 그럼 뭐 어쩔 수 없네. 사관해야겠네. 그럼 내가 어차피 그 사관을 하면 일단 뭐 방랑군 자체는 일단 그 해체가 되니까 사실 지금쯤 일단 사관을 하면 애들 그 세력들의 자원이 다 엄청 많을 것 같은데 좋아 그렇다면 사관을 하자. 야 야 종회야 너 많이 급하지? 나를 받아라. 야 그래도 한때 그 한솥밥을 먹던 식구인데 네 너와 함께 아마 私を選ぶとは人を見る目はあるようだ. 세이제 결과를 남기는 것이다. 아유, 지금쯤 왔으면 종회가 이제 자원을 꽤 쌓아놨을 것 같은데. 아유, 거기 친다고요? 난 뭐 모르겠고. 난 뭐 모르겠고. 아니야, 그래도 레벨업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하겠지. 야, 돈 좀 쌓여 있네. 돈 좀 쌓여 있어. 어? 야 일단 참원으로. 야 그놈 좋은 놈 아니야. 응 안 가요. 내가 지금 중요한 게 그게 아니야. 무기점? 아이 있는 게 없네. 있는 게 없어. 은병아! 교류하자! 자, 이렇게 여기에 들어온 다음에 네, 종회가 들어든 종회가 지금 벌어둔 돈을 갖다가 마음껏 써서 역해들의 이 호감도를 올리는 것입니다. 일단 레벨업은 해야 되니까 동맹은 대충 맺고. 내 돈 아니니까 다 줘. 어?
이럴 수가. 아니 사마소가 아까부터 자꾸 지금 나의 그 제의를 거절을 하고 있어. 네 아무튼간에 네 뭐 어차피 제 돈 아니거든요. 다 써요 다 써. 다 써 다 써. 내 돈 아니야. 내 돈 아니야 내 돈 아니야. 자 이렇게 고백을 받았습니다. 아유 그래도 첫 고백 정도는 봐줘야죠. 은병이의 고백인데. 私、あなたの前にいると胸が苦しくて。でも、すごく幸せになるの。ずっとこのままいてもいい。今度返事を聞かせてほしいな。 답해줬으면 좋겠다고? 플스5의 빠른 로딩. 고백은 고백까지는 받아도 된다고? 안 되지 않나? 안 받아. 미안. 先日の申し出失礼ながら辞退する。不器用な自分には応じられるのだ。 고백은 찾지만 계속 그 밥은 먹일 거야. 응 안 가. 나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이거 하나밖에 없었다. 자 어쨌거나 종회의 돈으로 열심히 그냥 먹고 놀고 있습니다. 자 그리고 우호도가 또 지금 올라가고 있군요. 아니 이건 고백이 왔어요. 또 너야? 아니 응, 난 좀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지난번에 제의 미안하지만 사양하겠다. 서투른 난 여기 응할 수 없다. 응. 고백은 받아도 된다고요? 그래도 안 받을 건데. 그래도 안 받을 건데. 그래 열심히 해. 난 뭐 모르겠고. 난 뭐 모르겠고. 아니 뭐 종회가 참 열심히네. 그래 열심히 하는 건 뭐 보기 좋지. 아니 비록 내가 그 고백을 찬 게 미안해서 밥을 계속 사주는 거야. 넌 뭐 모르겠고 알아서 해. 네가 하던가. 왜 나한테 자꾸 시키려 그래. 자 성채 S, 은병이 S, 자 유화도, 자 영아님 어서 오세요. 아이 교류가 아주 잘 되고 있네. 아 아주 좋아 아주 좋아. 이것이 카사노바 등? 왜 고백이 안 오지? 와야 되는데. 슬슬 또 이제 고백이 올 때가 되지 않았나? 아유 고백만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. 야 빨리 빨리. 야 고백 빨리 채워. 아 안 간다고. 아니 근데 왜 내가 들어오니까 여기 또 공격을 안 당하지. 나 종회가 그 멸망될 때까지 그냥 계속 이 구경할 생각이었는데. 야 이 아주 나쁜 놈이야 이거. 쫓아내. 아우 또 누군가
누군가에게 이제 고백이 왔어요. 은병이네? 응, 그래. 미안하지만 난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어. 난 아직 좀 서툴러! 나 아직 좀 서투르다고. 응, 나 여기 아직 응할 수 없단다. 세 번인가? 세 번째인가 고백? 세 번째였던 것 같은데? 괜찮아! 술과 밥은 계속 사주마. 크, 청년 미남. 난 방랑군 저게 일본어 발음으로 왜 순간 그 호로군이라고 들렸지? 응, 안 가. 어? 어우, 연애가 떴네? 자, 성채야, 너도 이리 와. 아주 좋소. 어? 누구죠? 성채한테 왔네. 자, 고백 네 번째. 따뜻한 봄날의 기운이 가득한 이곳에서 신경 쓰여? 응, 알았어. 난 신경 안 써. 응, 안 봐도. 연회! 야, 인덕도 오르고 호감도도 오른다. 이 얼마나 이 어? 경제적인가? 연회. 연회. 야, 종의 카드 이 달달하고. 응, 일은 안 하고. 좋았어, 좋았어. 아주 지금 잘 되고 있어. 얘네들은 근데 왜 고백 안 해오냐? 좋아, 할 만큼 했으니 이제 나 혼자 훈련이나 한다. 의형제요? 그런 거 안 받아요. 자, 연회. 호감도가 왜 떨어지지? 자, 대현자님 어서오세요. 어휴, 쟤네들 동맥 맺었네. 아, 이거 뭐 초반에 계속 지금 뭐 놀고만 있어요. 놀고만 있어. 응, 안 가. 지금 밑작업은 다 끝난 것 같은데 애들이 지금 그 반응이 없네. 어? 뭐야? 응, 안 해. 그러고 보니까 이 근처에는 또 인재들이 누가 있지? 뭐 인재가 없네. 인재 없어. 자, 얼른 나에게 고백을 바쳐라, 여인들이여. 자, 신춘영님 어서 오세요.
자, 빨리 나에게 고백을 바쳐라. 한 번만 지금 더 들으면 되는데. 어? 뭐야, 지금 저 위에서 지금 쳐들어온다. 어, 뭐지? 왜 지금 마지막 그 고백을 하지를 않지? 이상한데? 내가 인덕도 지금 그렇게 나쁘진 않고 딱히 뭔가 이상한 걸 한 거는 없는데. 응, 안 해. 어, 뭐지? 왜 지금 나에게 뭘 지금 그 은병이가 갑자기 나에게 관심이 없어졌어? 어, 이럴 수가 세상에. 어떻게 된 일일까?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는데. 네. 제가 지금 종회의 그 자원을 벌써 지금 거의 다 긁어먹은 것 같아요. 아까 한 5만원 정도 있었는데 내가 계속 그 종회의 그 블랙카드 가지고 계속 그 연애하다 보니까 나 은병이한테 밥만 먹였거든? 은병이 식비로만 한 지금 4만냥 이상이 지금 들어간 것 같아. 저 영안의 땅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건가? 야, 은병아, 많이 먹어. 많이 먹어. 많이 먹어, 많이 먹어. 내 돈 아니야. 야, 이런 거 그냥 종회님께서 쏘신대. 야, 고백할 때까지 지금 뭘 먹이는 걸 멈추지 않겠다. 야, 네가 고백을 할 때까지 내가 너에게 술과 밥을 사 먹이는 거를 멈추지 않겠어. 아니 근데 아... 어 뭐야, 얼마나 지금 돈을 썼으면 지금 돈이 없어? 세상에. 너무 많이 썼나? 돈 없는데. 어, 이상하네. 진짜 얘 고백을 안 해오네. 뭐지? 내가 지금 빨리 인덕을 올려야 되는 건가? 야, 물자 팔어. 팔아서 돈 가져와, 돈. 어? 왔다. 누구냐? 은병이네. 응, 그래. 응, 아니. 응. 뭐죠? 이제 고백 5번 성공했나요? 이 끝난 다음에 나오나? 아, 은병아, 미안해. 다시 그 밥 먹어. 차, 고백 5번 끝났습니다. 크. 뭔가... 이제 나의 그 목표는 끝났다. 잘 있거라! 살아봐다! 아니, 여기서 이런 이벤트가. 자, 여기서 이렇게 칭호 그 몇 개 따고. 어이, 뭐야, 저 옆에 지금 은병이가 있네? 은병이란다. 왕언이가 있네? 연회. 먹방 하라고요? 어, 뭐야, 다시 불러? 뭐야 이거.
다소 치리니와 통제되어. 강의가 이 다시 부르네요. 야, 그 사이에 돈 좀 벌었니? 자, 권유 한 번 더. 열 잠깐 내가 은병이한테 밥을 안 먹이니까 돈이 또 5만 냥이 늘어났어. 그 은병아, 다시 밥 먹자. 아우, 근데 난 여기가 마음에 안 드는데. 뭐 지금부터는 그래도 이제 좀 진지를 빨고. 네, 무언가를 해볼까? 어, 잠깐만. 나 지금 너무 놀았던 것 같은데. 레벨이 딸려가지고 지금 애들에게 딜이 안 박혀. 아니, 잠깐만. 내가 이렇게 그 먹고 놀고 하는 동안에 이렇게나 지금 애들 레벨이 올랐나? 안 죽는데. 안 되겠어. 나보다 레벨 높은 애들을 다 암살해야겠어. 그래. 그래도 종회가 지금 생각해보면 이렇게 그 몰리게 된 까닭이 종회 때문이니까. 종회 암살 나올 때까지 지금 암살 존버한다. 네, 사망 설정 옹인입니다. 켰어요. 이 군주 암살이 뜰 때까지 지금 존버한다. 아, 암살이 참 그 쉬운 의뢰예요. 난도가 낮고. 안 돼? 안 되면 뭐 주변 애들부터 다 죽이지 뭐. 자, 어쨌거나 오늘 이렇게 등의 컨셉에 맞게, 네, 산으로 가는 플레이를 하고 있는, 네, 저였습니다. 어이씨, 근데 애들 정말 그 몸빵 상당한데. 잘 안 죽어.
응, 안 가. 난 종의 세력을 절대 키워주고 싶지 않어. 그래. 무장함설까지만 계속 나오네. 군단장, 그 군주 암살이 여섯 칸이었던가? 제가 속한 군주를 죽일 수 없다면 군주 암살이 뜨는 순간에 제가 그 하야를 하면 되겠죠? 간단한데? 영주 암살. 군주 암살은 저 진짜 그 여섯 칸이 맞나 보다. 영주까지 지금 떴다. 근데 여기 영주가 누구지? 아이 뭐야 그냥 여단장이네. 어? 이게 걸리네? 아 이게 또 기상까지 느려지네. 어디 가려고 이리 와. 어디가? 빨리 내가 이게 악행으로 떨어져야지. 지금 빨리 다 참원으로 다 지금 난리인데. 떴다. 어? 뭐야 이렇게 떨어져도 지금 다시 참원이 안 나오네. 에이 뭐야. 뭔가 예상과는 좀 다른데.
됐다. 어차피 지금 권유를 한 번 더 받아야 되니까 여기서 나가야겠어. 여기 자신이 맡을 사명은 없다. 사라바다. 사라바다. 뭐야, 한 번에 지금 권유가 지금 또 왔는데? 아이 뭐야, 그냥 지금부터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인가? 안녕? 우호도가 좀 아직 높구나. 자, 이것도 인연인데. 어이 뭐야, 쟤네들끼리 다 동맹 맺네. 아유, NTR이라니요. 진삼칠 엠파에서는 서로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. 아무 관계 없어, 아무 관계 없어. 근데 나 진짜 놀긴 너무 많이 놀았구나. 애들 주변에 다 지금 40레벨인데 나 지금 17레벨이야. 아, 이거 어떻게 지금 따라가지? 뭐야, 이거 어떻게 따라가? 그 암살이나 하면서 그 띵가띵가 놀았는데. 어우, 그래도 안 잡히지는 않는군요. 다행이야. 잡병 정도는 그래도 잡히네. 자, 이 정도까지 해줬으면 나머지는 저 사마민이 알아서 해줄 거고, 난 앞으로. 어, 뭐야! 아, 하필 지금 저기서 거점 공략하던 애가 지금 그, 가버렸네. 아, 그럼 내가 지금 뒤로 돌아서 지금 다시 저 먹으러 가야 되잖아.
다행히 등해가 정말 이 히트수가 높아가지고 무쌍 게이지가 참 그 수급이 잘 되네요. 자, 복은 먹었고 자, 잘 갈리죠. 8엠파? 올해 내로는 나오겠죠. 올해 내로는 언제 나올지가 문제인데 한 뭐 여름까지는 나오지 않을까요? 자, 계속해서 EX1으로 쭉쭉 밀어주고 자, 저기 중앙 먹어서 뭐 어쩌게 의미가 없는데 사격 거점과 함께라면 그래도 적들을 좀 빨리 녹일 수가 있죠. 자, 신명화님 어서오세요. 자, 침공 한번. 뭐야, 이건 딱이 굉장히 그 쉬운 칭호네. 아유, 뭐 별거 없는 칭호였어. 이렇게 한 다섯 번만 몇 번 더 안 해도 되겠는데. 아, 이렇게 그냥 뭐 사마소를 따라서 몇 번 그 침공 좀 하다 보면 끝이 나겠군요. 어휴, 종에는 저기서 큰 연회. 나도 연애 뭐 할 거 있나?
오늘의 목적, 종회와 사마소를 파멸시킨다. この教皇は今でも信じられん。この先も共に過ごしてもらえるか、次の機会に答えてほしい。 返事だけど、ありがとう。あなたの気持ち嬉しかった。 자, 이렇게 행복한 한때를 보내게 된 등해와 왕원이. 기여나 지분다가 아나타도 도모니 오늘은 정말 그 정해진 거 없이 그냥 대충 막 달리고 있군요. 아나타와 도대모 대세츠나 히토. 소바니 이라레테 우레시이.